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국수 면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테우치 수타 소바 팁이라고 할까요? 주아리 소바가 만들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라면 복잡해집니다. 지금까지 쉽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국수 면발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은 메밀가루. 분말 하나하나에 수분을 침투시키는 일을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국수 면발이 만들어지는 조건은 뭘까 계속 생각하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니하치 소바나 주아리 소바 모두 반죽하는데도 어느 정도의 규칙이 있습니다. 메밀가루와 밀가루의 물 섞기 과정을 통해 덩어리를 만들고 힘을 가하는 것을 반죽이라고 합니다. 물 섞기 과정을 통해 가루들은 서로 붙어버리는 상태가 되지만 아직은 어린아이들이 손을 잡고 있는 정도의 연약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메밀가루, 즉 분말을 들여다보면 겉에 묻어있는 수분으로 인해 서로 붙어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메마른 분말 겉에 물이 묻으며 서로 붙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지금까지의 과정으로는 어린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힘 정도라. 이렇게 느슨한 상태로는 국수면발까지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말의 겉에 위치하는 수분을 좀 더 특별한 장소로 이동시켜 더욱 강한 접착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장소는 메밀 분말의 중심 부분을 가리키며 수분을 그곳까지 침투시켜야 더 단단한 접착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반죽 덩어리 구석구석 가압하는 것이 조건이 될 수 있고 수분이 메밀 분말의 중심 부분까지 도달하면 더욱 단단하게 연결되며 쉽게 끊어지지 않는 국수면발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제면 업계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이 모두 반죽으로 뭉뚱그려 표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테우치 소바에는 좀 더 세세한 기술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동이나 밀가루로 만드는 면에 비해 테우치 소바는 더욱 세세한 기술 과정을 요하는데요. 이런 조건이 붙는 이유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기 어려운 것처럼 완성되는 지점이 좁다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메밀 분말을 면발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국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문일 지식 한 가지를 들으면 열 가지를 미루어 안다. 가장 어려운 면을 먼저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